대성찬 10번째 시간입니다. 거대 중생에게 바른 도를 알려주노니 있지 않음이 곧 없지 않음이니라. 거대 중생에게 바른 도를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있지 않음이 곧 없지 않음이니라. 뭐 다른 식으로 하면 있음이 곧 없음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있지 않으면 없음이고 없지 않으면 있음이니까 없음이 곧 있음이다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새 속에서는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심의 입장에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지 있는 게 있는데 뭐 없다 그러고 없는데 있다 그러면은 뭔가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있음이 곧 없습니다. 이 말은 말의 의미를 아예 파괴시켜 버린 거죠. 말의 의미를 살리면은 있음은 있음이고 없음은 없음이지 있음이 없음이 될 수도 없고 없음이 있음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란 것은 정반대 말인데 그걸 혼동해버리면은 그 말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요건 있는 거 요건 없는 거 그렇게 이제 정반대 의미로 쓰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게 세속의 연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죠. 뭐 나무는 나무고 풀은 풀이고 뭐 사람은 사람이고 뭐 코끼리는 코끼리고 이런 식으로 딱딱 분별을 하고 뭐 그죠?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추운데 뭐 덥다 한다든지 더운데 춥다 하면은 그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속이란 것을 항상 그런 식으로 다 분별이 되고 그 분별에 알맞게 우리 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된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분별되는 걸 가르치고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도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대 중생에게 도를 알려주겠다. 알려주노니 있지 않음이 곧 없지 않음이니라. 요거는 이제 요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요게 이제 여섯 자, 한자로 여섯 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뭐 그냥 없음이 곧 있습니다. 뭐 있음이 곧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 뜻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죠. 그럼 왜 이제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뭐 뭔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난 게 바로 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고 있다 없다라는 분별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바로 도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그런 생각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벗어나는 경험이고 그걸 벗어나는 체험이 바로 도를 깨닫는 거고 이제 우리가 뭐 해탈하고 열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말 뜻이 그렇거든. 불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교는 가르친단 말이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거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분별할 수 없는 거다. 그걸 처음에 불교 배울 때부터 사실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이제 아 그럼 깨달으려면 내가 뭐 생각으로 헤아려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해를 해서 될 게 아니구나. 그런 기본적인 깨달음에 관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자세. 그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게. 자꾸 뭘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중생세계로 가는 거지. 생각세계로 가는 거죠. 근데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고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눈으로 보고 뭐아 저게 저런 색깔이구나 귀로 듣고 이런 소리구나 이게 다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도 아니고 이거는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누구한테나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알 수는 없어요. 분별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관은 분별 세계, 출세관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 항상 우리가 불교를 얘기할 때 진제 속재 그래 가지고 이제라는 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세속 중생 세계인 세간 그다음에 출세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경전이나 조사들의 말씀은 다 출세간에 관한 얘기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달마가 와가지고 뭐 화견무성이라고 했다 이러면 텅 비어가지고 뭐 성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분별을 벗어날 게 확연이라는 게텅 비었단 말이니까 텅 비어가지고 성스럽다 말하자면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지. 성스름이라는 건 이제 깨달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런 분별이 있으면은 그거는 세속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분별을 벗어난 요 출생안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심을 가지고 세간의 일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그런 출세관, 말하자면은 세속을 벗어난 그런 세계.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그러거든. 분별을 벗어나서 세상을 사는 걸 이제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에 관한 얘기지. 분별 속에서 아는 거, 이해하는 거, 뭐 알겠다, 뭐 이래 되는 거, 저래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은 있지 않음이 곧 없지 않음이다. 있지 않으면 곧 없는 건데 없음이 곧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는 분별을 벗어났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납득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럼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이제 하려고 해야 되죠. 이해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분별을 벗어난 것은 당연히 분별이라는 게 우리 뭘 아는 걸 분별한다니까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아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는 걸 넘어서는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통 범중생들은 마음이라는 게뭐다 아는 세상을 다 아는 게 마음이다 그러는데 아는 걸 넘어서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마음에. 아는 걸 벗어나는 능력이 있다고. 그게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게 깨달음이고 이제 공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걸 벗어나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제 분별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누구한테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그러죠. 불가사의한 이런 해탈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는 있는 마음인데, 단지 분별하는 마음은 아니다. 분별을 넘어선,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다. 분별만 벗어나버리면 이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인 거지,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에서 일초지기예례지란 말을 하거든. 정도가 형각스님이 말한 건데, 1초란 것은 한번 초월을 한다, 벗어난다. 한 번만 탁 벗어나버리면 바로 거기가 부처님의 지위다. 이런 말이에요. 열의 지위다. 이 말이거든. 그뭘 벗어나? 분별을 벗어나는 거지. 분별을 벗어나는 데는 절차가 없습니다. 분별을 하냐, 안 하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간이란 건 없어요. 뭐, 50%는 분별하고 50%는 안 하고 이런 건 없다고. 100% 분별이거나 100% 분별해서 벗어났거나, 그러니까는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나는 이제 분별 한50% 벗어났는데 앞으로 50%만 더 벗어나면 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 게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경험은 하여튼 한번 분별을 벗어난 이런 불가사의 경험이 그래서 이제 도노라고 하는 것이고 문득 그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좀더 강조해서 한게 이제 그 육조단경의 도노도운수란 말이에요. 그 도노도운수 앞뒤 문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것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앞에 자성좌우란 말이 붙어 있어요. 자성이 스스로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자성이 스스로 깨어날 때는 도노도운수, 깨달음이든 수행이든 단박에 돈이란 거는 단박에 끝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갱무차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또다시 절차는 없다. 점차 이렇게 가는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한번 탁 벗어나면은 이제 벗어난 거지. 그게 뭐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질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도 이게 아직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익숙함이라는 건좀 별도의 일이고, 그게 이제 익숙함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일이고, 분별 자체가 뭐 어디에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돈이라는 말은 단박에 끝난다는 뜻이지, 그 돈의 반대가 점이거든요. 점차 된다는 게 이제 점인데, 점차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단박에 이렇게 한번 체험이 돼버리면은 이제 분별이 벗어난 게 뭔지에 대한 감이 조금 생기거든.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감을 가지고 자꾸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여기에 이제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분별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거든, 분별이라는 게. 그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1, 2년 사이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한번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평생 이제 분별을 벗어난 데 익숙해지는 시간을 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은 둘이 아니니, 무엇 때문에 있음에 대하여 없음을 따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있지 않으면 없음이죠. 요거 글자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한자는 우리는 뭐 글자 맞추는 게 신경 안 쓰는데 중국 한자는 이렇게 개성을 지을 때는 글자 숫자를 반드시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음과 없음 이래 해도 되는데 이제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같은 뜻입니다.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은 둘이 아니다. 있지 않음이 없음이니까 없음과 없지 않음은 있음이죠. 없음과 있음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는 말이 또 이제 우리 불교에서 특히 대승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절에도 가면 불이문이라는 게 있거든. 도량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불이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량, 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불이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불이라는 게 이제 분별의 반대말입니다. 분별은 말 그대로 둘로 나누는 걸 분별을 하고, 분별을 벗어나서 둘로 나누지 않으니까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분별은 그렇잖아요. 뭐, 이거다 이러면은 이것하고 이것 아닌 걸 둘로 나누는 게 그게 분별이거든. 우리가 어떤 뭐를 이렇게 분별할 때, 뭐, 그죠? 뭐가 있다 이러면 그것하고 그것 아닌 걸 나누어 가지고 그걸 분별하는 거거든. 모든 분별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것과 우리가 분별하고 싶어 하는 그것하고 그것 아닌 것을 반드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분이나 별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두개다 나눈다는 뜻이거든. 분도 나누다는 뜻이고 별도 뭐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분별을 이법이라 그러고 분별을 벗어난 열반 해탈의 세계, 우리 깨달음을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란 말은 그냥 분별할 수 없는 거다. 분별을 벗어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은 둘이 아니다. 이건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분별 세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있는 건 있다 그러고 없는 건 없다 그래야지, 뭐 있는 걸 없다 그러거나 없는 걸 있다 그러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분별 세계는 그런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가지고 그런 질서가 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분별 세계는 분별이라는 질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망가지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있는데 없다 그러거나 없는데 있다 그러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거짓말을 한다 그러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거짓말 또는 뭐 실없는 말, 헛소리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그걸 받아들이진 않거든. 그래서 눈앞에 지금 컵이 있는데 여기 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게 이제 분별 세계, 중생 세계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해를 하고 살죠. 그러니까 추워 막 춥다 그러고 더워 막 덥다 그러고 뭐 해가 떠막 떴다 그러고 구름이 끼어 막 꼈다 그러고 뭐 항상 그런 식으로 차별을 지어서 이해를 합니다. 분별을 해가지고 그게 중생 세계인데 분별을 탁 벗어나면은 여기는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다란 그게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분별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 말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단 말이지. 깨어있고 살아있어가지고 뭐든지 다 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별 세계와에 살 때하고 이렇게 사는 건 차이는 뭐냐? 분별은 분별에 매여 있어서 계속 그 분별이라는 틀을 속에서 매여 사는 건데, 분별이라는 틀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막히는 게 없어요. 이걸 이제 신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신통이란 말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이나 분별에 막힘없이 다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통을, 우리가 불교 신통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집어넣고, 뭐, 들구멍 속에 바닷물을 다 집어넣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세속이라면은, 겨자씨를 수미산 속에 던져넣고 가면은, 당연히 뭐,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다 집어넣고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아예 뭐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죠. 왜냐? 그건 세속의 분별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은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겨자씨 속에다 수미산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뭐 엄청난 무슨 뭐그 비결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분별 속에서는 분명히 겨자씨는 작고 수미산은 크다라고 하는 게 분별이 있잖아요. 근데 분별을 벗어나면 작다 크다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지. 그런 분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미산 속에 겨자씨를 던져놓는다 하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던져놓는다 하든 분별을 벗어나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통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무슨 그런 뭐 이상한 세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살면은 그런 식의 분별에 크다 작다 뭐 밝다 어둡다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모든 분별에서 싹 벗어나서 그런 데 걸림없이 살 수가 있다. 그게 신통이고 자유자재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그런 식으로 방편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분별을 벗어나야 이제 왜 이렇게 말하는가도 납득이 되지. 그중에는 뭐 저런 깨닫게 되면 저런 희한한 능력이 생기나, 그런 어떤 뭐 초능력, 뭐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능력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그런 말은 분별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방편의 말인 거죠. 하여튼, 여기, 하여튼 생각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고 분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이제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는 게 깨달음이고, 깨달은 사람이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도 깨닫기 전에는 당연히 분별 세계 속에를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잘 알아. 분별 세계를 잘 안다고. 근데 이제는 분별을 벗어나서 살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지는 겁니다. 이런 해탈의 체험이 없으면 오직 분별 속에서만 사니까 그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틀 안에 딱 갇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사고방식이라잖아. 인간의 사고방식. 그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논리라고 돼요. 논리. 논리 속에 갇혀 살죠. 그런데 분별을 벗어나면 그런 사고방식이란 논리에 갇혀 살지를 않는다. 그냥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도 다 사고방식 속에 있는 거거든. 세계관, 인생관 뭐 하는 것도 뭐가 어떻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는 말이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는 불교는 어떻다, 깨달음은 어떻다, 이런 생각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이 없, 생, 모든 분별과 생각을 벗어났을 때 자유자재하게 살 뿐이에요. 아무 걸림없이 그냥, 생각이라는 그물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걸림없이 사는 것이지, 어떤 그런 또 깨달음이라는 다시 그런 그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유자재함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이제 걸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걸 자제신통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그러기도 무주법이라 하기도 하고 머무는 데가 없다 해가지고 뭐그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험이 한번 불가사의하지만은 그런 경험이 옵니다. 이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법문을 듣고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법문을 들으면서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야 돼. 아, 이거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가르쳐 드리는 이런 말들을 듣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생각은 꽉 막혀 있는 거고 전혀 알수 없는 장벽, 꼭 무슨 저 깜깜한 어둠 방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고, 왜 그게 다 생각으로 그러는 거죠. 뭐 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생각이거든. 근데 깨닫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수 있는 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도 할수 없는 그런 이제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법문을 듣다 보면은 갑자기 뭘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생각이 딱 끊어져서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게 해탈인 거예요. 왜 해탈이라고 우리가 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불가사의한 거지 당연히 그럼. 그냥 그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진자석이구나. 안다. 여전히 분별 속에 있습니다. 아는 게다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의 그물, 분별이라고 하는 거기서 아는 것에서 벗어나버리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별로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불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있음에 대해서 없음을 따지겠느냐, 뭐 있니 없니 그런 소리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걸 따질 수가 없다. 분별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출세간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세상이란 것은 우리가 아는 세계입니다. 분별하는 세계고 아는 세계예요. 그 아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생 제도라 그러기도 하고, 중생 제도라 하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뭐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생 제도나 인간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유일한 길은 생각 분별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분별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럴듯한 뭐, 좋은 일, 뭐, 좋은, 우리가 뭐 그런 상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뭐 세계가 있을 수는 없고, 결국 생각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게,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요. 생각이란 너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뭐가 이게 좋냐, 나쁘냐, 뭐 이익이냐, 손해냐, 맞냐, 틀리냐, 계속 그런 걸 따진다고, 생각은. 그게 번뇌예요, 번뇌. 계속 그런 문제를 못 벗어나니까, 그게. 근데 생각을 탁 벗어나버리면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뭐. 물론 이제 새 속에서는 뭐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뭐 따지겠지만은. 근데 그래도 이제 그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 있느냐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도 생각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필요할 때 써먹을 수는 있는데 매이질 않기 때문에 그때 쓸 때뿐이고, 그때뿐이고 항상 벗어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쓸 때는 곧쓸 때뿐이고, 한번 제대로 딱 벗어나면 항상 벗어나서 살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겨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좀더 익숙해져서 힘이 강해지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 아니다, 있다 없다라는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걸 따지는 걸 벗어나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냥 깨달음 요거 하나지,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뭐, 기분이 좋아지거나, 뭐, 마음이 맑아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다 분별이고 느낌이고,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뭐, 마음이 가벼워진다, 뭐, 맑아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여전히 기분에 매여 있고, 그런 어떤 감정에 매여 있으니까 그거는 해탈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분별에서 싹 벗어나는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슬퍼도 슬픔이 아니고 기뻐도 기쁨이 아니고 뭐 화를 내도 화내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빼기 해탈인 거예요. 좋은 일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뭐 살아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분별해서 벗어나서 살면은 항상 보면 아무 일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종교가 인간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구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뭐 이제 뭐 허설하는 종교들도 세습니다. 뭐 미래에 뭘 구원을 한다는 둥, 뭐 허설입니다. 그런 거는. 생각이 만들어낸 헛소리예요, 전부가. 구원은 언제든지 당장 이 자리에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불성을 가지고 있다, 본래 깨달아 있다, 뭐 마음속에 부처가 들어 있다 이런 소리 하잖아. 원래 그런 우리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그렇게 척척 되지는 않지만은 내 이제 뜻을 가지고 계속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날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막탁 통하는 날이 있습니다. 있음과 없음은 헛된 마음이 세운 이름이니 하나가 부서지면 다른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성과 없음은 이 마음이 세운 그냥 분별, 허망한 분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성과 없음은 헛된 마음이 세운 이름이니 있다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분별을 내 가지고 마음이 그냥 그런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분별한 것이다. 꼭뭐 이성과 없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별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모든 분별이 다 마음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부서지면 다른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예를, 제일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이성과 없음이란 말은 의미가 서로 의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있다 그럴 때는 정의를, 있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없는 게 아닌 거,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있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없는 게 아닌 게 있는 거지. 그러면 없는 건 어떤 거냐? 있지 않은 게 없는 거지. 그래밖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있다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는 있다와 없다는 절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있다라는 뜻을 없다가 만들어주고 있고 없다라는 뜻을 있다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걸 일러서 우리 불교에서 뭐라 합니까? 연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은 연기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잖아. 이 중생의 분별세계는 연기에 의해서 나타난다. 불교 강의 들으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세상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법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법이에요. 연기법이 분별법이라는 사실을 다 이미 그 얘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무슨 다른 무슨 대단한 법칙이 뭐 어디 물리학 법칙처럼 무슨 그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연기법은 곧 우리의 분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할 때는 그렇잖아. 이거를 분별하면은 이것 아닌 것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어떤 무엇을 분별할 때는 그거 아닌 게 있어야, 그거 아닌 게 받쳐줘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없이 이거 하나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분별되는 이것 아닌 게 있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분별하고 뭐 하늘을 하늘이고 땅을 땅이라 그러고 바람을 바람이라 그러고 뭐 해를 해라 그러고 어떤 분별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것과 하고 그것 아닌 것이 딱딱 나눠져 있는데 그것 아닌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연기라고 그러거든. 두 개가 서로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걸 같이 연이라는 게 연이라는 글자가 서로 이렇게 관계 지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 길은 발생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해서 알 때는 항상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같이 있어 같이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아는 세상은 연기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연기법이라는 게 왜 얘기를 하게 됐느냐면은 그런 식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을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이것하고 분별할 때는 이것하고 이것 아닌 나머지 세상이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나머지 세상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무시를 해버리죠. 이것만 딱 봅니다. 뭐 어떤 걸 분별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이거구나 이게 뭐구나 이렇게 할 때는 그것 아닌 나머지 세상 전체가 그게 딱 배경이 돼 있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딱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왜곡되게 보는 거죠. 전체를 다 같이 봐야 이게 이제 세상을 그대로 보는 건데 그거 하나만 딱 떼가 보는 거거든. 그 비유를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시계가 있고 뭐 자동차 엔진 또는 시계, 시계에서 부품 하나, 톱니바퀴 하나만 딱 떼가지고 그게 그래 놓으면 그게 시계가 됩니까? 그게 시계로서 시계를 나타내고 그러면 톱니바퀴가 다 서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요거다 이러면은 그럼 그 시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게 분별의 문제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별된 하나하나는 자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고 그러거든. 왜냐하면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게 다 같이 있을 때 이제 그게 되는 건데 그 하나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세상을 분별심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분별심 중생들이 분별심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알고 이해하고 할 때는 세상의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왜곡시켜 가지고 엉터리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실상을 보려면은 떼지 말고 봐야 된다. 그게 바로 분별을 벗어나서 둘이 아닌 그런 안목을 얻는 것이고 그 경험이 바로 분별을 벗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체험인 겁니다.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 그러고 둘이 따로따로 없다 해서 중도라 그러는 겁니다. 중도란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인데 하나만 붙잡을 건 하나만 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도란 말은 연기와 중도는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 아닌 것도 있고 이것 아닌 게 있으면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서로 뗄 수 없다. 그게 불이고 중도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말로서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로서는 안 되는 거고 이해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분별을 벗어나는 실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견성이고 이제 불이 중도의 체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 분별을 벗어나는 한번 도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경험이에요. 불교는 딱 요걸 얘기하고 이제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전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해는 뭐 분별 속에 사는 거니까, 분별을 벗어난 건 아니고, 실제로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이제 불가사의한 경험, 알 수 없는 경험이 일어나야 분별 없이 살 수 있게 되고, 분별 없이 살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납득이, 아, 이러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별 없이 살면은 이제 어디에도 매이거나 얽매이거나 뭐 이렇게 어디에 머물러 있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번뇌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번뇌라는 것은 내가 있고 내가 뭔가에 집착을 해 있을 때 그때 생기는 건데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번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텅 빈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뭐 문제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번뇌는 항상 뭔가 우리가 뭘 알 때 생겨요. 그죠?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내 은행 계좌가 지금 뭐 어디 파산이 됐다거나 또는 우리 집에 불이 났다거나 지금 모르고 있을 때는 아무 번뇌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딱 그걸 알게 되면 번뇌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게. 아는 걸로 말미암아 좋은 뭐 우리 세 속에서는 필요하니까 아는 게 뭐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뭘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만은 아는 것에만 매여서 살면은 번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에서 한번 벗어나고 분별해서 벗어나야 비로소 이제 번뇌를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걸림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도 그 근본을 따져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쓸데없는 얘기들이 하도 많이 붙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헷갈리지만은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 쫙 빼고 본질만 딱 빼내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여기서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경험.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깨어 있기만 하지 뭐라 어떻다 이런 게 뭐 하여튼 뭐 말로서 이렇게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역시 이제 이걸 이해를 한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겪어봐야 돼. 직접 경험을 해보면 저절로 이렇게 분명하게 되니까 뭐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직접 한번 여기서 한번 그런 분별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런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제 그런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을 분별을 벗어난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요령이라고 할까 방편이라 하죠. 그건 뭐냐면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선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거지. 그죠? 죽비를 들고 이거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이게 뭐
뭡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었는지 우리가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말로는 뭐 죽비라 하거나 죽비가 아니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다안 된다 하니까 이제 멍한 거지, 그냥. 아무 그 대책이 없어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알수 없는 것을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뭘 알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아까 앞에서 지혜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오히려 당신을 두들겨 팰 것이다 하듯이. 예? 그 말도 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네 하고 막 욕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고전에 깨달음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기본 하나의 기초 뭐랄까 상식으로서 아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알수 없는 것이니까 알수 없는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를 불교를 배우는 사람한테 사실 그 얘기를 맨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교를 배울 때그 얘기를 잘안 해주거든. 잘안 해주고 나중에 보면 그런 걸 이제 스스로 터득하게 되긴 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에서 불교를 몇 년을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아무도 그런 식의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책에도 그런 말도 없고 뭐 불교 철학공 뭐 어디 사성제부터 시작해서 팔정도 오온설 12연기설 뭐 18개설 뭐뭐 별별 그뭐 철학이에요 그냥. 나중에 보면 다별 쓸데없는 것들인데. 근데 대승불교 그래가지고 이제 소승 거치고 대승불교에 와서 또 대승 중간 뭐 유식 이래가지고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어떤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딱 나와 있어. 아 이게 결국 생각을 분별을 벗어나야 이게 법의 실상을 깨닫는단 말이구나.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놓고 있어요. 희한하게 몰라서 그렇겠지 뭐. 근데 이제 제대로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 반드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걸 그렇게 아 이게 저절로 그런 게 이제 밝혀졌으니까 아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을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선에서는 그걸 얘기를 많이 해주죠. 선에서는 항상 뭐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분별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하여튼 이겁니다. 다 있어 우리한테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을 아는 건다 분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바로 분별이 사라지는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이에요. 해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어쨌든 여기서 한번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하시네요. 이 체험 딴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 한번 탁 여기서 한번 그런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저절로 일어납니다.